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오늘도 톡방 열려 있습니다. 현재 양시장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5스타 모바일 전문가 강성현 대표님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양시장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전장은 천연가스를 포함한 에너지 업종과 해운 업종의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대성에너지나 중앙에너미스를 포함한 천연가스 섹터가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실적을 중심으로 상승하는 해운업종의 강세도 눈에 띕니다. 특히 올해도 공급 병목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장기 운송계약 운임이 상승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업종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현재 이 시각 눈에 띄는 특징 업종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후장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와중에도 이번 주에는 코스피 2700포인트를 잘 지지해 주었었는데요. 오늘 7거래일 만에 개파락으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통 개파락하여 지지라인을 이탈하게 되면은 신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변동성이 커지기 마련인데요. 조금 전 속보가 나오면서 하방으로 계속 매물이 나오고 되게 불안정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는 최근 하락으로 인해서 기업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생각되고요.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시장이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가 메리트가 지속되는 과정은 매수 기회로 보는 게 맞다 생각되고요. 최선호 업종은 리오프닝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성현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오인오색 5스타의 투자 전략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한 후 친구 추가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